예, 안녕하세요.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기분이 좀 좋네요. 두릅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여기 작년에 이 두릅을 심은 곳인데, 제 나름대로 번식이, 제가 판단할 때 번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작년에 두릅을 심었던 곳이죠. 이 오미자 밭이었는데, 올해는 이 두릅을 심고, 이 두둑은 그 방초막이랑 철거를 못해서, 제때 철거를, 그러니까 작년에는 철거를 못해서 이렇게 두둑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, 이 고래는 두릅이 많이 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호밀, 녹비 작물로 심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숲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두둑에도 두릅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내년, 내후년, 올해 이제 나름대로 이 잡초를 한번 제거를 했습니다. 대충 제거를 했는데 이 호밀 때문에, 이 호밀은 일단 제가 녹비 작물로 뿌린 거니까요. 호밀은 두고 그냥 한다고 했는데 이 잡초도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래에 잡초가 나기는 하지만은 이 잡초들은 내년에는 아마 힘을 못쓸 겁니다. 두릅이 일찍 나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잡초가 전혀 힘을 못 쓰고,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요, 이제 여기 부위는 수확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수확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, 사실 이 두릅 가격이 앞으로 5년만 올해처럼 형성이 돼줄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두릅이요, 가시가 가끔 하나씩 있죠. 근데 두릅 순의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두릅을 육종을 해서 번식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품종 등록도 한번 해보고요. 뭐 유사한 두릅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이 두릅이 품종이 등록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어찌됐든 간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이 보급을 하는 이 두릅 품종이 하나 생긴다는 게요, 제 개인적인 영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. 여기 아래는 내년이면은 두릅을 거의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심은 지 3년 접어드는 해가 되면요, 거의 정상적인 생산을 할수 있지 않을까, 그리 생각이 되네요. 아, 내년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, 그리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올해 두릅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심었습니다. 작년에 한 다섯 배 정도 심었는데, 이제 열심히 풀을 메고 가꾸는 일만 남았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, 시골에는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